수야. 1년 하여튼 준비 다 끝났고 그럼 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저 국민들에게 네. 오늘 저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시고. 저는 웬만해 가지고서는 눈물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여기 제가 4주 연속으로 여기 있으면서 내 평생 이렇게 많이 눈물 흘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눈물 나고 여러분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듣는 분들만 듣지 듣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마음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나 지금도 내 가슴이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토크하시는 이 모든 분들 보셨잖아요. 완전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성령이 완전히 덮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과 응답을 받고 이렇게 다 달려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눈에 다 보이니까 다시 한번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정말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그냥 뭐 나라가 어렵다 위기다 다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에? 저도 오늘 갈매제일교회 이번 주간 집회인데 제가 한 주간 지금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집회도 연기를 하고 이렇게 와 있는데 아 정말 이거는 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공산주의들이 날뛰고 있는 아주 완전히 자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응답을 받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목사님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응답이 없는 기도만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국민을 위해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만세 애국가만 부르고 맨날 국민을 위해 하고 맨날 형식적인 그냥 기도만 입에 발린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난 오늘 여기 막 그냥 북부대가 300명이 온다고 해가지고 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아주 그냥 진짜 난 입신 들어갈 뻔했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40일 금식할 때 받은 은혜보다도 이번 이 청와대에서 머무는 기간에 최고의 은혜와 능력을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준 것을 체험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만 나는 전광훈 목사님이 계셔서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전광훈 목사님이 선언을 해서도 아니고 나는 그 이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을